것이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다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기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때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마 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아마 여겼던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쟁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누가 자기의 말을 조크로 받으면 이모티콘에도 전쟁이야 하는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익살스러운 이모티콘인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약간 동문서답 형식으로 그러니까 좀 재미나게 하려고 동문서답을 하면은 이쪽에서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으이그가 전부였는데 이모티콘에 보니까 전쟁이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사랑도 전쟁에 비유하죠. 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는 진짜 전쟁이고요. 예,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상대방이 죽어야 되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전쟁터에 나가면 그렇죠. 저쪽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찍는데 거기에서 오해야 그러다 보면 목숨이 나가겠죠. 예, 그러니까 막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 최선의 방어. 칼로 찔러야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인 거죠. 예, 총성 없는 전쟁. 예, 선거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선거에 나가면 51%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흑색 선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나와도 역시 흑색 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전략을 짜기 때문에 흑색 선전과 흑색 마타도어가 나면 뭐든지 이용하는 거죠. 지역이 다르면 더없이 좋죠. 예, 지역 감정을 이용하면 되니까. 또 남과 북으로 나뉘면 더 좋죠. 예, 그것을 이용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한 명이 떨어지면 거기에 관한 모든 사람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승자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winner takes it all.
그리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고대 세계는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전쟁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고 끝이 나는 거죠. 우리가 관광지를 다니면 보는 게 뭐예요? 다 전쟁의 흔적이죠. 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피난처이고 또 방어의 요소이고 공격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루 앞에 보면 그 옛날 중세의 기사들의 모습이 있고 그들이 썼던 무기들이 있죠. 갑옷과 무기가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면 끝이죠.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서 적이 와서 그냥 목을 탁 자르면 그걸로 전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선제 공격을 해서 사정없이 이겨야만 되는 게 전쟁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불신앙의 그 주변 환경에 쌓여서 어쩔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길을,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불신앙의 세상 속에 나의 백성들이 있으면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부모들이 그런 거죠.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엄마가,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알게 해줘. 너희가 직접 싸울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시니까, 또 주인이 되시니까, 또 왕이 되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떠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 일로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전쟁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얻어맞고 이렇게 왔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괜찮아, 넘어졌어요. 있는 대로 얘기해. 괜찮아요.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도 역시 오랜 대적이죠. 삼손 때부터 계속 대적이에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그 삼손의 마지막 저항 이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 견원지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지만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죠.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에벤에셀, 그러니까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그 전투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리하게 되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사무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데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라고 해석하죠. 원래 이 말의 뜻은 도우심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상징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 하는 그 지명 옆에 그들은 나갔는데 블레셋과 마주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어떻게 됐나요? 승리하죠. 이스라엘은 지금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4장 1절.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읽었어요.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혹시 1절이 비춰지나요? 안 비춰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죠? 제가 지난 주에 얘기했는데 물론 잊어버리셨겠죠 여러분은. 예, 3일 동안 기억할 이유는 없으니까. 아니죠.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군요. 이 얘기는. 예, 주일 날 얘기도 했지만 월요일 날 얘기했어요.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요. 엘리와의 관계 때문에 살짝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데 그대로 말하면 엘리가 섭섭하겠죠. 그러니까 엘리가 듣고서도 하나님이 선한 대로 하실 거야 라고 본인은 위로를 스스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관계를 생각해서 살짝 저는 뭐 잘은 이 대목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뭐 누구라고 했는데 꼭 그 제사장님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엘보더라 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꿔서 얘기했다면 그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예요. 매우 농후하다. 예,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차를 요즘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차를 탄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뭐 접촉사고든지 기스가 나든지 사고가 이렇게 한번 나니까 어쨌든 나게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언젠가 날 거는 날 거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교통사고는 죄와 같아서 예, 죄를 한번 지으면 이제 한번 면역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는 한번 짓게 되면 이제 계속 짓는 쪽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는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계속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나요? 예,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이 타는 차를 이렇게 저는 안 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자기 차를 타야 된대요. 난 안 탄다고. 예, 왜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그래도 한번 타고 가야 된다 해서 가까운 데니까 이제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을 타고 가는데 저렇게 내려가다 보면 텔레콤 지나가지고 그 반오프 들어가는 삼거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교통량이 많아요. 자전거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근데 거기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는데 속도가 안 주는 거예요. 예,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다가 속도가 안 줄어. 속도 줄였는데 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백미러로 뒤를 보고 있어요. 왜 뒤를 보는 거야? 그랬더니 연수를 해준 집사님이 자주 여러 군데를 보라 그랬대요. 그 집사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아니 그래도 교차로를 앞두고 뒤를 보면 안 되지. 예?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보느냐고.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보라고 그랬대요. 아니야 여기저기를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교차로가 다가오면 예, 브렘즈에다 발을 살짝 올려야죠. 예, 그래서 일단은 속도가 줄기 시작해야지. 그런데 계속 범범범범범범 가는 거예요. 질주 본능이래 본인은. 예, 그 위험해요. 아주 위험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제는 알았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 사고는 안 내는 게 좋다. 죄는 안 짓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죄는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열리면 계속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면 자꾸 바꿀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말씀의 직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신빙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전달되지가 않아.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래. 그 사람은 사랑이야. 그 사람 가니까 허무해. 배신자야. 그죠? 사랑은 배신자야.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다가 저쪽에서는 배신자가 되니까 오래 못 가는 거야. 네 명 넘어가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250km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에서 저 지중해 대해까지 말씀이 흘러가야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근데 말씀이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아. 왜냐하면 두세 명 가다가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에 물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동시에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원액이 우리한테 있고 예? 원액이 있고 원액에다가 물을 조금 타서 마시는 거는 좋은데 원액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물만 마시는 거잖아요. 저 혼자 웃고 있어요. 아니 내 생각하니까 재밌잖아요. 원액은 없는데 물만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거지. 응? 그건 말씀이 말쌈? 네. 말 말씀이 아닌 거지.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외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건축에서의 수직자 수평자와 같은 거야.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또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에 이제 그 말씀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쫙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응? 예. 제가 한국에 간 디아스포라 우리 성도들 여기도 이제 이따가 가시면 예, 한마음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메시지를 보내요. 가끔 메시지를 보내서 한국의 교회 비판, 그리스도인 됨을 부끄러워하는 그런데 물들지 마세요. 제가 가끔씩 메시지를 보내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 DNA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겁먹지 마세요. 세상의 교회 비판에 물들지 마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신 분 예. 김은배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장로님 되셨죠. 언누리교회에서 이제 시무 장로가 끝나고 이제 사역 장로로 벌써 은퇴를 하신대요. 그러면서도 예, 키르키지스 사역 또 여러 사역을 예, 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선한 보고를 해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의 씨앗이 결매 맺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니터가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예. 조금만 저에게 예. 고맙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는데 근데 2절 1절 후반부에 보면 바로 그들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예, 저기 나오네요. 할렐루야. 전파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에벤에셀 예, 도우심의 돌이라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도다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의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은 들은 것 같지 않도다예요. 문제가. 그들의 그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진 것 같지 받아들여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들에게 어떤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져왔을 거는 분명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거지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진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교인이 걸어가고 있으면 그렇지 걷는 건 건강에 좋지? 그 생각을 하고 가나요? 예? 무슨 사연일까요? 왜 걸어갈까? 예, 가만히 보고 예, 건강 삼아 조깅하는 것 같으면 차창 내리고 아유 운동하시네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 어떻게 차 없이 가시네요? 차 태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60kg가 무거워 보여서 몸이 60kg짜리가 걸어가네? 예, 무겁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죠. 뭔가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그 마음이 뭐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 사랑하는 마음. 아니, 그러니까 연인처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예, 살아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리를 양보하죠? 노인이니까 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세뇌예요. 노인이니까 자리를 양보한다고요? 길 가다가 독일 분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아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보리장머리 없이 어른을 보고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분이 수염을 길려서 제가 오해를 한 거지.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저보다 좀 밑이다. 아 그러시군요. 아,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구나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예,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비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죠. 예, 물건을 사랑한다고 물론 우리가 그거를 아, 내가 사랑하는 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예, 그건 종이를 사랑하지는 않죠. 뭐, 어, 종이가 너무나 나를 사랑... 그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것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죽어버린 것으로 취급했는데 그게 한 번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전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는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실은. 맞죠? 정말 깊이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면 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거야. 그죠? 주고 싶은 거야. 내가 뭐가 없을수록 주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이 예쁘면 예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싶죠. 그러면 안 되고요. 뭔가 약속을 하고 싶어요. 뭔가 좋은 걸 주고 싶다고. 뭔가 좋은 걸 주고 싶고 또 그래서 걔가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고 그게 다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 아... 그들은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전투를 벌이고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아 지금 정신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핸들을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예,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다니고 보면 예, 핸들을 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냥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예, 최고의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듯이, 최고의 카운슬러에게 예, 내 마음을 쏟아놓듯이, 그리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으신 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미리 구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앞두고 요청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도 그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블레셋에게 졌죠.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뭐 전멸이에요. 전멸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는고? 그것을 제사장 장로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끼리.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고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에게는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처음에 전투 시작할 때 묻지 않았거든요. 패배의 원인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패하게 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생각하느냐면 3절 후반부죠. 여호와의 뭐를 가져다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실로는 성소가 있는 열두지파의 중심이라고 그랬죠. 네, 대대세장 겸 사사인 엘리가, 98세 엘리가 있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예,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증거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궤짝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보이는 궤짝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궤짝이. 뭔가 보증이 필요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기적적인 도구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쩔 수 없이 두 제사장이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대요.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와, 니들 다 죽었어. 이제 그런 거죠. 큰 소리로 외치고 환호하는 그 순간 그들은 뭐를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뭔가 다른 도구를 찾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조롱하죠.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우리 할 일 잘하게 되죠. 예, 저 잘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근데 뭐를 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첫째,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말씀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네? 전투를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예 사업도 전투라 그럽디다 사고 파는 것도 전투라 그럽디다 사람을 쓰고 또 사람을 경영하는 것도 전투라 그럽디다 예 이윤을 남기는 것도 그리고 예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도 이 세상에는 전투라 그럽디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는 꼭 하나님께 붙자 예 이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묻자 예, 미성숙한 우리가 언제나 성공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묻자 가서 방탕하고 술 먹지 말고 예, 분위기 잡지 말고 그건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죠? 예, 침지침각한 척 다 해봤잖아요 그냥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자 네, 사실은 하나님께 고하고 전투에 나가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뭐가 좀 안 되더라도 예, 실패라고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런데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제가 개업예배 가서 할 때가 그거예요. 사업하다 실패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장사 보이는 것에서 조금 안 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실되고 일관된 태도가 사람들에게 안 되는데도 존경과 부러움을 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사람한테 책임 떠넘기고 도피하고 비겁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서 그 다음 아이템을 가지고 할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점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얻으세요. 예. 그러면 영화 배우는요 감독 눈에 들면 되는 거야.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허접한 배역을 맡아도 감독을 감동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배역을 맡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구해야지 도구 따위를 믿으면 안 돼요. 도구 따위를 믿으면 안 돼. 아, 법궤가 뭐 따위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뭐 성경책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그렇다고 성경책을 막 집어 던지지는 않죠. 예,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베고 자면 뭐 복이 떨어지고 뭐 돈이 막 오고 막 머리가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책은 좀 더럽게 쓰라 그런 거죠. 예. 예. 옛날에 사전을 외우려면 옛날에는 예. 저보다도 훨씬 더 옛날에 예. 사전을 찢어갖고 이렇게 먹으면서 외우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부모님들 때 예. 그렇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 열심히 읽다 보니까 더러워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면 예, 또 다른 성경책 또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주술적인 힘이 없다. 하나님이 힘이 있지. 결론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요? 아니요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예,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핸들 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예.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아멘. 예,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 올해 365일 우리가 큐티 결단하기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대우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365일이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우했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이번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뭐 대부분은 모르시죠. 예, 17기 제자반의 수료식 있는 날이에요. 네.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제자반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리셋된다. 예? 그러면은 영적 근육은요 얼마나 지나면 풀어져요? 바로 그 다음 날 풀어져요. 예? 바로 그 다음 날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혈압약은 얼마만큼 띄고 먹어요? 띄고 안 먹어요. 날마다 먹어요. 당뇨병 있는 분 안 오셨네? 예. 당뇨약은 어떻게 먹어요?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 예. 띄면 안 돼. 그냥 매일 먹는 거야. 저절로. 그리고 예. 50대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밥을 언제 먹어요? 제시간에 먹어. 제시간에. 못 먹으면 삐져요. 예? 밥심으로 사니까. 예. 인생의 낙도 에너지도 이제 별로 없어. 그래서 밥을 제 시간에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영적인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돼. 제자반 끝난 분들에게 제가 60일 다시 영적 습관 재서약을 시켜요. 예. 뭐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해야 되지만 일단 초벌로 제자 훈련 끝났다고 숙제 7가지에 3방 자유. 예.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내가 쉬고 예? 일주일만 자유롭게 아무튼 밀렸던 연속극 쫙 몰아갖고 한 번에 보고 예. 홈쇼핑 했던 거 예. 보복 쇼핑 조금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럼 제가 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보면 예? 배신자에게는 자객을 보낸 거예요. 자객. 내가 자객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60일을 서약을 시키는데 예, 제가 목회자하고 제가 멘토인 것은 그래요. 예, 제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거 그거는 아주 비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건 성공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항상 제가 앞에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예, 5월 24일은 60일 서약을 시작하는 날. 예, 저는 또 재서약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예, 우리 60일을 다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 남이야 어찌든 남아는 남이야 어떡하든지 뭐 직분이 있는 분들인데도 저분들은 또 보니까 나태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 마라토너들이 중간에 다 물 먹고 뒤비지고 퍼지든지 말든지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은 오르막이 오고 비가 오고 맞바람이 쳐도 달리는 거예요. 예? 예정된 그 구간 속도로 달리는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야 돼요. 제가 올해 왜 365일 큐티 결단하기를 잘했냐고 했냐면 우리가 300교회 디아스포라를 끌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감동을 좀 받으려고 하다가 한마음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 외부에다가 뭘 막 한다고 교인들이 무지 피곤해 있다고 자기들은 은혜도 못 받고 있다고 막 여기저기 싸우고 있다고 막 사업은 안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서 샘물이 넘치니까 강물이 되는 건데 막 거기서 막 안 나오는 물을 막 짜내고 있대. 그러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큐티 365일 결단하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수백 개씩 막 언뜻 안 읽으면 막 한 그룹에 막 60회, 70회씩 카톡이 밀려 있어요. 막 빨리 또 봐야 되는 거지만 결단만 막 빨리 푸는 거야. 결단만. 그래가지고 간신히 영으로 만들고 한숨 돌리고 오면 또 막 50개 또 올라와 있어요. 와 큰일 났다. 행복한 비명이에요. 행복한 비명. 예, 부정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물론 기도 제목은 있지만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가 한 7, 800개씩 긍정적인 얘기만 올라오는 그런 세상이 있나. 홍길동의 율도국에 나온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우선권을 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실패 원인, 모든 내가 인내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탄식하는데,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 탄식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은 이들이 많다. 많은 사람이 죽어서인가?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들이 슬퍼하는지요. 그 얘기가 없어요, 보니까.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 마치 뭐와 같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300만 죽은 게 뭐 어쩌라고. 예, 통계 숫자로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사들이 병원에서 이번에 우리 한 달에 중환자실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예요? 12명이요. 많이 안 죽었네 이번에. 그래. 지난달에 몇 명 죽었지? 15명이요. 줄었네. 잘했다.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면 돼요? 물론 한 명 한 명의 가슴을 저리는 슬픔을 가질 수는 물론 없을지 모르지만 자기 병원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래? 뭐 중환자실이 원래 죽어나가는 데인데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그들이 우리의 종이었던데 우리가 다시 그들의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네?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서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즉 노예가 되느냐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으니까 종이 되는 거잖아요. 예? 블레셋이 그들의 주군이 되고 그들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조공을 바치고 모든 걸 빼앗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슬퍼하나요?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시편 11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이 이방인의 불신앙의 종이 되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셨다, 여기에 대해 슬퍼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로 생각하느냐? 11절 이하에 보니까 무슨 얘기, 오늘 이제 읽은 게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냐면 법궤를 빼앗긴 거를 그렇게 원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13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가 죽어가면서 무슨 궤를 말미암아 한 마음이 떨리지. 예.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두 아들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를 뒤순을 모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쭉쭉쭉 나오는데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때가 가까웠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을 듣고 갑자기 몸을 굽혀려 해산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라.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문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이스라엘의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이소부하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게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솔로몬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버리겠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전을 우상 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성전을 우상 삼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했어요. 이걸 오늘날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성전은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날의 성전을 우상시한 이 세대가 문제야, 이거는요 기독교 비판에서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응?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들에게 보이는 성소에 하나님은 영광을 실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정금과 그리고 온전한 기름과 그런 것으로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이 소중한데 이틀 된 돼지 눌린 머리 거기 주겠어요? 어. 야, 이것도 그저께는 맛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안 좋으면 또 약 먹으면 돼. 에? 위장약도 있고 다 약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먹어. 그런 사람은 없죠. 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니까. 에. 내가 사랑으로 주니까 그냥 먹어라. 탈이 나면 또 약 먹으면 되지. 예, 탈 날 때 먹는 거 탈시드? 뭐 옛날에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곳으로 대우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 성전을 왜 허무시겠다고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화가 난 거야. 이성계가 이방원이 아버지를 대우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함흥으로 내쫓았어. 그리고 와서 아버지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화를 쏘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대충 그런 얘기예요. 함흥차사가.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모셔다가 명분을 채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괘씸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나를 이용해먹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예, 그런 이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면서 명분만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 대해서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럴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애가 없던 시절에 모태신앙에다가 제가 신학교도 갔고 다 그랬지만, 시대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다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아무 일도 제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식적인 것들만 일어났어요. 상식적인 것들은 뭐예요? 예, 운칠 기삼이죠. 그런데 그 운칠이 나한테 있어요? 없지. 다 운을 바라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오겠어요? 예, 흔한 룹을 벗고 하나 안 맞고요. 예, 줄 서도 꼭 내가 선 줄은 줄이 길죠. 짧은 줄에 서니까 여기는 또 진도가 안 나가죠. 예. 긴 줄이 갑자기 쫙 나가고 그래서 줄을 바꾸면 다시 거기가 멈추죠. 예.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인디안 인형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니까. 콩 심은데 콩이 잘 안 나. 예?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 맞아요. 근데 잘 안 나. 그럼 팥 심은데 콩이 나나? 어림도 없어야. 팥 심은데는 팥이 나겠죠. 근데 왜 안 나요? 나도 모르지. 세상이 그런 거야. 팥 심은데 팥이 잘 나더니? 아니죠. 알면서 왜 물어보니? 결국 그런 거예요. 기적?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상식도 안 되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삼류소설에는 나오는 거고 주말연속극에는 나오는 거예요. 시골 출신 알바생이 재벌이세를 만나는 건 주말연속극에나 나와. 꿈 깨라. 그런 일은 너희에게 있지 않단다. 이 세상은 비정한 거야. 물질적인 세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니까 인생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돌린 것이에요. 유일하게 답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핸들을 잡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메일 하나 보낼 때 사업하는 분들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셨나요? 메일 보내면서? 예? 잘 돼야 할 텐데 그거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메일이 잘 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안에 배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할 것을 안 해요? 수신자를 안 써요? 내 할 도리를 안 합니까? 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법궤는 원통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아, 법궤를 잃어버려서 잘못이구나. 하도 법궤 갖고 난리를 치니까. 예. 그렇다면 성전을 잃어버린 것 갖고는 그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된 명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사랑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살고 그런 거죠. 우리는 성전을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상이 아니죠. 우상화 시키지 않죠. 우상이 아니면 발로 차버릴까요? 그러진 않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잘 섬기고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하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는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형제의 모습 속에, 예,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자기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행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 아직 철이 없는 아이들도요, 부침성이 있고 같이 가는데 잘 받아들여주는 애들은요, 같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라도 좀, 예, 물론 걔들이 잘못은 아니죠. 예, 성격 따라 어릴 때는 그래서 수줍어하기도 하고, 예,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싫어하면요, 예, 아이들인 줄 알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좀 겁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는 거야. 또 했다가 막 울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나 안 봤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하면은, 예, 또 잘못된 데 따라갈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만, 예, 사랑스럽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리고 곁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곁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곁을 자꾸 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우리에게 포도나무 줄기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네, 여러분은 기뻐하실 거예요. 네, 제가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청지기 서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자기의 삶과 은사와 인생과 물질과 가족과 건강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쭉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들 착취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겠다. 예. 엄청 이 사람들 착취한다고 그러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 드리겠다는 마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뭐 아직 확인은 아무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뭐 태반은 우리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 돌아갈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이해관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지만 그런데 야 이거 얼마나 세뇌를 시켰길래 이렇게 다 인생을 거덜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애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지가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를 갈 때마다 모시고 가마에다가 가마? 해가지고 모시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가면은 아침부터 고깃국 끓이고 아침에 빵 한 조각 먹던 사람에게 고깃국 끓이고 또 고기를 또 구워서 놓고 그 다음에 생선도 굽고 해가지고 이만큼 차려놓은 거죠. 그리고 밥이 부족하지. 밥이요? 아침인데요. 예. 그래도 제가 소화제를 먹어도 먹어야 되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따가 어머니 인사하고 가면은 문 앞에 나와서 누가 보지도 않아요. 누가 볼세라 그러면서 손에다가 봉투를 쥐어주시죠. 네, 가서 이거 돈을 쓰라고. 아, 제가 얼마든지 드려도 부족할 건데 그래서 어머니 저 이거 못 받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주시죠. 네,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 제가 그 하나님께 계획서를 올려드린 우리 제자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내가 말을 조금 더 했으면 더 나올 뻔 알았는데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섬기고 또 주의 일과 주의 교회와 주님의 선교와 복음의 일에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한국과 또 신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고 또 주면서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표로.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런 거,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거죠.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친구들에 가서 대접도 하고 뭐도 주고요. 뭐도 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놈 자식 너 혼자 먹으라고 계란 깔아주니까 다 주고 너는 이놈아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했구나. 아이고 이 자식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착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지? 아 좋아하죠. 그래 그러면 된 거야. 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아굴라와 브리스킬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은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작은 교회를 가도 그 목사님들이 다 칭찬하고 성도들이 다 칭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직장에서 칭찬하고 그들은 뭐 먹고 사는지 몰라 그렇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게 주님을 의뢰하는 표입니다. 사무엘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3만 명이 죽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지만 그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될 적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짓말처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